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미미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마디 오늘은 참석을 못했는데 오마이걸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야외 무대에 와주셔서. 아, 저희가 더 감사하죠. 진짜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진짜 벚꽃 축제잖아요. 오늘. 그럼요. 지금 다 꽂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꽂히죠? 진짜 깜짝 놀랐어. 사실요, 이수재 가요광장에서 구루의 신곡이한 코너에 비밀의 정어 많이 올라서 우승까지 했어요. 비밀의 정어 올라서 노래 처음 듣고 와 너무 좋다 했는데 오늘이 진짜 딱 적합한 곡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마이걸 바나나 이제 노래 또 나왔잖아요. 네. 바나나 알라지 원숭이. 네. 이 곡도 우리 가요광장에서 또 들었거든요. 그게 약간 감사합니다. 중독되는 곡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오늘 오마이걸 분들이 또 심지어 라디오 쇼핑에 화장품을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알러지가 있던 그 바나나? 바나나인가요? 아닙니다. 알러지가 있어서. 알러지 아니죠? 네, 알러지가 있어요. 그럼 어떤 물건인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네. 바로 라디오 쇼핑으로 이어가 볼게요. 오마이걸이 직접 오늘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보드게임 뭔가요 이거? 네. 아 이거는 저희가 데뷔하기도 전에 네? 저희끼리 다 같이 숙소를 딱 산다고 결정이 됐을 때 네. 다 같이 마트에 가서 돈을 네. 모아서 산 거예요. 와 이거 레어템이네요 그러면요. 네 완전. 그러면 이 구입을 언제 하신 거예요? 저희가 4년 전? 4년 전? 좀비가 네. 그러면 잔뜩 묻었겠어요. 아니 지금 보니까 요 앞에 다 사인을 직접 해줬어요. 네 맞아요. 이거 진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건가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드게임이 시간 잡아먹는 게임이잖아요. 맞아요. 요거 게임 한 번 도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네. 새벽까지예요. 네. 새벽까지예요 진짜. 밤을 새면서도 할 수 있는 네. 보드게임인데 그럼요. 그냥 보드게임이 아니라 네. 오마이걸 사인 CD. CD가 신트 CD. 여기도 아, 사인도 있고 사인도 네. 있고. 그럼 여기서 게임할 때 누가 제일 잘합니까? 새벽까지 한다고 하는데 누가 제일 잘해요? 네. 아 지금까지 아 승부욕이까지 승부욕이 네. 누가 잘합니까?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효가 뭐. 이거 그러면은 거의 네. 밤새면서 하다 보면은 진짜 더 돈독해질 것 같기도 한데 약간 게임 제목이 도둑을 잡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사람 한 명 잡을 수도 있어요. 승부욕이 불타오릅니다. 네, 불타오릅니다. 좀 요거 사실 어떤 청취자분이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나요? 우리 오마이걸. 대가족이신 분들이 가져가시면 설날이나 추석 때 같이 게임으로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이거 하다가 싸움 나지 않습니까? 싸움은 안 나요. 싸움은 안 나요? 네, 싸움은 안 나는데 네. 이제 보물을 이제 숨겨놓는 게 있거든요. 아. 그 부분에서 이제 표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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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가 들어요. 연기를 잘해야죠. 사실 우리요 명절 때는요 지금 집안에서 빨간 그림 맞추는 게임 많이 하시고 네. 그러면서 네. 이렇게 뭐 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싸움 나고 하는데 요 게임 하면서 그날 뭐 설거지 누가 할까 정도 집안에서 도와주는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도
진짜 저 CD 저 사인 저렇게 있는 게 그러니까요. 저걸 갖고 싶대요. 맞습니다. 그거 얼마예요? 얼마인지 얼마 주셨죠 우리? 비밀이에요. 우리 가격 거래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역시 오마이 비밀의 정원 우리 정원 안에 있잖아요. 비밀. 우리 가요광장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요 네. 갖고 싶은 분들 있으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돈 받는 거 아니고요. 왜 나한테 필요한지 간절함 담아서 문자 간절함.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891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어플 콩, 마이케이, 깨톡은 무료입니다.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받아가시는 거지만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도 문자 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오마이걸 유닛 바나나 요 사인 CD 5장 이건 현장에 계신 분들께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요 CD 따끈따끈한 새 노래 담겨 맞죠? 네. 네. 표정 비니 아린 씨 셋이 네. 유닛으로 팀으로 이름이 오마이걸 바나나. 네, 맞습니다. 요 바나나 알러지 어떤 노래인지 살짝 소개 좀 부탁드려요. 홍정민처럼. 네,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라는 곡은요. 바나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원숭인데 네. 그 바나나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하는데 슬퍼. 완전 슬프죠? 너무 슬퍼하는데 바나나가 우유가 나타난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곡입니다. 근데 약간 그거 보니까 이수지 씨가 생각나더라고요. 왜요? 오든지 10시 잘 드시잖아요. 아파도 드시고 알러지 있어도 먹고 이수지 아파도 먹고. 먹지. 그러니까요. 요거 그러면 언제 들으면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활기를 또 그쵸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내용은 슬플 수 있는데 그거를 되게 발랄하게 승화를 했어요. 맞아요. 네. 신나는 곡으로 들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바나나 먹었거든요. 언제 해주신 거예요? 우리 오마이걸 사인은 저희가 또 오는 길에 아이고 세상에 네, 진짜 따끈따끈한 사인 CD네요. 따끈따끈 제가 만져볼게요. 진짜 뜨거운지 안 뜨거워. 네 여러분 잉크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오마이걸 바나나의 사인 CD 현장에서 과연 어떤 분들께 드릴지 또 오마이걸 도둑 잡는 보드게임 가져가신 분 누굴지 노래 듣는 동안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부탁드릴게요. 또 라이브